오늘은 일러스트레이터 강의의 첫 시간으로 이번 강의에서는 일러스트레이터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워크스페이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는 기본적으로 어두운 워크스페이스를 갖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두운 워크스페이스를 밝게 바꾸고 싶다면 에디트 메뉴를 선택하시고 Preferences, User Interface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Preferences 대화 상자에서 다크 위에 있는 슬라이더를 오른쪽 라이트 방향으로 이동하시면 색상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끝까지 이동을 해주시고 OK를 클릭합니다. 이와 같이 작업자의 취향에 따라 워크스페이스의 색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작업 화면의 명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의 이 영역을 메뉴라고 부릅니다. 메뉴를 클릭하고 이동하면 각각의 메뉴 아래에 서브 메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부 서브 메뉴들은 또 다른 서브 메뉴를 갖기도 합니다. 윈도우 메뉴에 체크된 패널들은 워크스페이스의 우측에 있는 패널 그룹에 이와 같이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로로 긴 패널의 이름은 컨트롤 패널입니다. 컨트롤 패널의 옵션은 어떤 줄을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툴 패널입니다. 툴 패널은 여러 개의 툴을 한 곳으로 모아놓은 패널입니다. 패널 탭에 더블 에러우를 클릭하시면 툴을 한 컬럼으로 디스플레이 할수 있고 다시 패널 탭에 더블 에러우를 클릭하시면 툴을 두 개의 컬럼으로 디스플레이 할수 있습니다. 저의 경험상 툴 패널은 두 개의 컬럼으로 디스플레이한 상태로 작업하시는 것이 툴을 보고 찾기에 편리하기 때문에 툴 패널은 두 개의 컬럼으로 작업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툴 패널이 워크스페이스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패널 탭을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시면 워크스페이스에서 자유롭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분리된 이동 가능한 툴 패널을 원래 있던 위치로 다시 돌려보내고 싶으시다면 툴 패널의 탭을 클릭하고 작업 화면의 왼쪽 가장자리로 이동하다가 경계가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되면 이때 마우스를 놓으시면 다시 워크스페이스의 툴 패널이 고정이 됩니다. 툴 패널의 툴들은 기능에 따라서 7개의 섹션으로 이와 같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섹션은 선택을 위한 툴, 두 번째 섹션은 그리기와 쓰기 툴, 세 번째 섹션은 변형을 위한 툴, 네 번째 섹션은 색상 작업에 필요한 툴, 다섯 번째 섹션은 아트보드 편집이라든가 이동, 축소, 확대 등의 부가적인 툴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의 대부분의 작업들은 필과 스트로크 색상을 적용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마지막 섹션을 보시면 면색상을 적용할 수 있는 필과 그리고 선색상을 적용할 수 있는 스트로크로 구성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그리기 옵션이라든가 스크린 모드를 바꿀 수 있는 툴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툴 패널에서 보시는 툴들 이외에도 숨어서 보이지 않는 툴들이 있습니다. 툴 패널의 툴들은 이와 같이 나 홀로 존재하는 툴들과 관련된 여러 개의 툴들로 구성된 툴로 구분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툴의 오른쪽 하단 코너에 작은 삼각형 아이콘이 표시된 툴들은 숨겨진 또 다른 관련된 툴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툴의 오른쪽 하단 코너에 작은 삼각형 아이콘이 없는 툴들은 나 홀로 존재하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숨은 툴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툴을 선택하시고 마우스를 홀드하시면 숨어있던 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툴을 선택하시면 패널에 표시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만약 방금 보셨던 모양 그리기 툴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셔야 한다면 툴을 클릭하고 홀드한 상태에서 테어러프라고 불리는 막대를 터치하여 툴 패널로부터 분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주 사용하시는 툴들은 툴 패널에서 분리해서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이제 해당 툴들을 사용하신 후 분리된 패널을 닫고 싶으시다면 X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문서를 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서 탭에 문서의 이름과 보기의 크기 그리고 컬러 모드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문서의 좌측과 우측의 빈 공간을 페이스트보드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은 인쇄가 되지 않는 영역으로 작업에 필요한 오브젝트들을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또한 인쇄가 가능한 문서의 영역은 아트보드라고 부릅니다. 이제 워크스페이스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 개의 패널들로 구성된 패널 그룹이 있습니다. 이 패널 그룹은 작업의 특성에 따라 구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워크스페이스의 상단에서 드랍다운 버튼을 클릭하시면 여러 개의 워크스페이스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워크스페이스는 여러분이 진행하시는 작업이 편집, 일러스트레이션, 인쇄, 타이포그래피 또는 웹디자인 등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원하는 워크스페이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Essentials는 작업을 특정하지 않고 가장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유용한 패널들로 구성된 워크스페이스입니다. 이번에는 내가 주로 사용하는 패널들로 구성된 나만의 워크스페이스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윈도우에 타입 캐릭터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컨트롤 T를 누릅니다. 캐릭터 패널에 탭을 클릭하고 스와치스 패널과 스트로크 패널 사이로 드래그합니다. 이제 캐릭터 패널에 탭을 더블 클릭해서 패널의 옵션을 축소해 줍니다. 컬러 가이드 패널 탭을 클릭하고 페이스트 보드로 드래그한 후이 패널은 자주 사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제가 X를 눌러 패널을 닫겠습니다. 레이어스와 아트보드의 패널 그룹 탭을 클릭하고 스트로크와 어피어런스 패널 사이로 드래그해서 패널의 위치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어피어런스 패널을 더블 클릭해서 패널의 옵션들을 이렇게 축소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스트로크 패널을 계속 더블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풀 옵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 옵션을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이번에는 컬러 패널에 더블 클릭해서 컬러 패널의 옵션을 이와 같이 변경해 줍니다. 스와치스 패널과 캐릭터 패널 사이에 마우스를 이동하면 이렇게 더블 에로우가 나타납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패널의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상태로 나만의 워크스페이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 드랍다운 메뉴 버튼을 클릭하고 New Workspace를 선택합니다. New Workspace 대화 상자에서 Name에 My WS Workspace라고 입력을 하고 OK를 클릭합니다. 방금 만든 My Workspace WS가 이와 같이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워크스페이스의 패널 그룹 구성을 변경한 후 원래대로 리셋시키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패널의 탭을 페이스트보드로 드래그하고 X버튼을 눌러서 닫겠습니다. 스트로크 패널 그룹의 탭을 클릭하고 페이스트보드로 드래그한 후 스트로크 패널도 모두 닫겠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MyWS Workspace를 리셋시키기 위해 Workspace 드랍다운 메뉴 버튼을 클릭하고 Reset MyWS를 선택하시면 원래의 작업 화면 세팅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 만든 Workspace를 메뉴 리스트에서 제거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Workspace 드랍다운 메뉴 버튼을 클릭하고 Manage Workspaces 메뉴를 선택합니다. Manage Workspaces 대화 상자에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MyWS라는 Workspace를 볼 수 있습니다. MyWS를 선택하고
Delete Workspace 아이콘에 클릭합니다. Adobe Illustrator 대화 상자에서 Yes를 클릭하고 Manage Workspaces에서 OK를 클릭합니다. 이제 Workspace 드랍다운 메뉴를 클릭하면 리스트에서 MyWS가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서 보기의 축소 또는 확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툴 패널 하단에서 줌 툴을 선택합니다. 마우스를 문서로 이동하시면 돋보기에 더하기 아이콘이 표시되는데 이때 문서를 클릭하시면 문서 보기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문서 보기를 축소하시려면 키보드에서 Alt를 누르시면 돋보기 아이콘에 마이너스가 표시됩니다. Alt를 누른 상태에서 문서를 클릭하시면 문서 보기를 축소할 수 있습니다. 줌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확대하고자 하는 부분을 클릭하고 드래그하시면 이와 같이 특정한 부분을 확대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설명한 문서 보기는 메뉴를 이용하시거나 단축키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뷰 메뉴에서 줌 인 또는 단축키 컨트롤 더하기를 누르시면 문서 보기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키보드를 눌러볼까요? 컨트롤 더하기 더하기. 반대로 이번에는 뷰 메뉴에 줌 아웃 또는 컨트롤 마이너스를 누르시면 문서 보기를 축소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를 눌러보겠습니다. 컨트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시 뷰 메뉴로 가셔서 세 번째로 Fit Artboard in Window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컨트롤 0을 누르시면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모니터를 기준으로 문서 전체를 숨김없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뷰 메뉴로 가셔서 Actual Size를 선택하거나 또는 키보드에서 단축키 컨트롤 2를 누르시면 문서를 실제 크기인 100% 상태에서 보여줍니다. 컨트롤 1에서 1은 100%를 상징하므로 외우기도 쉽습니다. 뷰 메뉴에서 마지막 보기 옵션인 Fit All in Window 단축키 Alt Ctrl 0을 누르시면 하나의 문서에 여러 페이지가 있을 경우 숨김없이 모두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워크스페이스와 문서 보기 축소 및 확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강의는 일러스트레이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셨기를 바랍니다. 이번 강좌에서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으셨을 첫 번째 예제 파일에는 키보드 단축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축키를 사용하면 작업 시간을 줄여주고 작업의 속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저는 앞으로 진행될 강의에서 많은 단축키를 가르쳐 드릴 계획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단축키의 이름을 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으로의 모든 강좌를 통해 그동안의 대학 강단에서 디자인 전공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과 풍부한 그래픽 소프트웨어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일러스트레이터의 기초부터 고급 과정까지 차근차근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저는 대부분의 강좌에서 여러분이 쉽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예제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링크 방식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단, 강좌별로 링크된 예제 파일은 Illustrator CS6 또는 그 상위 버전인 Illustrator CC 버전에서만 열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일러스트레이터의 워크스페이스와 문서 보기 옵션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스 교수의 일러스트레이터 강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강좌를 빠짐없이 수강하기 위해 순서대로 다음 비디오를 시청해 주세요. 일러스트레이터를 배우고 마스터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